안녕하세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이번에 읽어드릴 작품은 우리나라의 해학과 토속문학의 최고라 할 만한 작가 김유정의 애기입니다. 김유정은 해학과 웃음 그리고 그 속에 가득한 서민들의 알싸한 삶의 이야기를 톡톡 튀는 문장으로 그려내는 작가입니다. 김유정은 소설 소낙비로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1935년에 등단했는데요. 농촌 배경의 토속적 작품이 많다 보니 착각하기 쉬운데 당대 다른 젊은 문인들과 마찬가지로 시크한 도시인이라고 합니다. 당시 신문에 실린 문답 등을 보면 그야말로 무심한 듯 시크하게 라는 말이 어울리는 수준입니다. 김유정은 구인회의 회원으로 소설가 겸 시인 이상과 특히 친한 친구였습니다. 이상은 김유정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 김유정을 지었을 정도로 특히 김유정을 존경했다고 하죠.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소설 속의 김유정은 아주 건강하고 활동적인 청년이었으나 현실의 김유정은 이 작품이 발표되고 한 달 후에 사망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한 그의 현실적인 모습과는 반대로 그는 해학적이고 웃음을 주는 일반 서민들의 살아가는 소박한 삶에 대한 사실적인 표현과 문장들이 가득한 작품들을 쓴 작가로 유명합니다. 이번에 읽어드릴 단편소설 애기는 특유의 속어와 방언을 쓴 구어체로 쓰여진 작품으로 그 구수한 정감이 그대로 느껴지는 재밌는 작품입니다. 이 소설 속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그런 표현들의 이해를 돕고자 자막으로 달아두었으니 들으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애기 김유정. 애기는 이 땅에 떨어지자 무턱대고 귀염만 받으려는 그런 특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악을 지르며 울 수 있는 그런 재주도 타고납니다. 그는 가끔 명령을 내립니다. 웅아, 응아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귀 아프다 아니합니다. 다만 그의 분부대로 시행할 따름입니다. 겸하여 오 우지마 우리 아가야 하고 그를 얼싸안으며 뺨도 문대고 뽀뽀도 할 수 있는 그런 행복과 아울러 의무를 우리는 흠씬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 이런 아가는 턱이 좀 다릅니다. 어머니가 시집 온 지 두어 달 만에 빠지나가요. 이는 바로 개밥의 도토리입니다. 뉘라고 제법 다정스러운 시선 한번 돌려주는 이 없습니다. 아가는 고집이 된통 셉니다. 그래도 제 권리를 마구 행사하고자 길을 까르까륵 씁니다. 골치를 찌푸리고 어른은 외면합니다. 울음도 한이 없습니다. 얼마 후에는 근력이 지치고 목은 탁 잠깁니다. 밤톨만한 두 주먹을 턱 밑에다 꼬부려 붙이고 발로 연해 공중을 찹니다. 그제서는 찍, 잭 하고 생쥐덫에 친 소리가 들립니다. 할머니는 옆을 지날 적마다 이렇게 혀를 채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못 보면 눈도 곧잘 흘깁니다. 할아버지는 사람이 좀 내숭합니다. 아예 그 젖 좀 먹여라. 그렇게 울려 되겠니? 하며 겉면에는 아주 좋은 낯을 합니다마는 마누라와 단둘이 누우면 이불 속에서 수군거립니다. 마누라, 이거 귀 아파 못 살겠구면.
나도 귀청이 떨어졌는지 귀가 먹먹하다우. 그러니 일을 어쩐담. 내다 버릴까? 나무 자식 극한 건 뭘 하나? 이런 중계가 가끔 벌어집니다. 어머니는 이 속을 전혀 모릅니다. 알기만 하면 단박. 누구 자식은 사람이 아니람. 아이 웃어라. 별일도 다 만어야. 하고 시어미에게 복복 들이덤빌 것입니다. 모르니까 잠자코 아가 옆에 앉아서 옷만 꾸맵니다. 그렇다고 아가가 귀여운 것도 아닙니다. 나오느라 나오느라 이렇게 빌 때 나오는 아가가 귀엽습니다. 나오지 말아라. 제발 죽어라. 죽어라. 요렇게 속을 졸일째 나오는 아가는 귀엽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유 없는 원수라 하겠지요. 아가가 빽빽 울 적마다 그 어머니는 얼굴이 확확 달아오릅니다. 어느 때에는 너무 무참하여 어서 죽어라. 아니 꼬운 꼴 못 보니? 하고 아가에게 악을 빡씁니다. 이것은 빈정대는 시어머니를 빗대놓고 약간 골프리도 됩니다. 아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는 외조부 한 분이 있을 뿐입니다. 간혹 찾아올 적이면 푸른 똥이 덥게덥게 늘어붙은 아가의 공둥이를 손에 쳐들고 얼고 빨고 좋아합니다. 그러면 아가도 그때만은 좋다고 끌컥끌컥 바로 웃습니다. 외조부, 그는 사람이 썩 이상합니다. 커다란 딸이 있건만 시집을 안 보내지요. 젖이 푹 붉어지고 얼굴에 여드름까지 터져도 그래도 안 보내지요. 그 속이 이렇습니다. 딸을 놔가지고 그냥 내줄 게 뭐야. 애를 써 길렀으니 덕 좀 봐야지. 부자놈만 하나 걸려라. 잡은 참 물고 달릴 터이다. 그러나 부자가 어디 제 멋안 부리고 이런 데를 뭘 찾아 먹으러 옵니까? 부자는 좀 더 부자를 물어보려고 느무는 것이 원칙이니 좀째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괜히 딸의 나이만 더큼더큼 늘어갑니다. 그러자 한 번은 아버지가 눈이 둥글했습니다. 그간 그런 줄 몰랐더니만 눈여겨봄에 딸의 배가 무시로 불쑥불쑥 솟습니다. 과연한 색시라 배가 좀 부르기도 예사입니다. 하나, 아버지 어디 그렇습니까?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빠친다든지 하면 그런 망측이란 세상이 없습니다. 허, 아주 야단났습니다. 밤이 이슥하여 넌지시 딸을 불렀습니다. 너 요새도 몸 허느냐? 딸은 순색으로 대답하고 고개를 푹 숙입니다. 그러니 애비 체면으로 너 이래저랬지 하기도 좀 어색합니다. 어떻게 되려는가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배는 여일이 불러옵니다. 예전 동의같이 되었습니다. 이러고 보면 의심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대뜸 매를 들고 딸을 사뭇 내리팹니다. 하니까 그제서야 겨우 부는데 어떤 전기회사 다닌다는 놈인가 하고 둘이 그 꼴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잘만 하면 만 원이 될지 2만 원이 될지 모르는 이모입니다. 복을 털어도 분수가 있지. 그까지 전기회사 놈하고. 그는 눈에서 피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즉시 아들을 시키어 그놈을 붙들어 왔습니다. 칼라머리를 훑켜잡고 방치로 꽁무니를 막 조졌습니다. 그리고 식칼을 들고 들어와 너 죽고 나 죽자 날뜁니다. 신주같이 위하던 남의 밥줄을 끊어놨으니 하긴 죽여도 시원치는 못하겠지요. 어찌 혼이 났던지 그놈은 그 길로 도망을 간 것이 어디로 갔는지 종적을 모릅니다. 제 어머니만 뻔질 찾아와서 내 아들 찾아놓으라고 울고 울고 악장을 치다가 가고 가고 합니다. 그러니 일만 점점 난처하게 됩니다. 그놈이나 그대로 두었더면 사위라도 삼을걸. 우선 이 애를 어떻게 처치해야 옳겠습니까? 낙태할 약은 암만 사다가 퍼부어도 듣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별 도리 없습니다. 아무 놈이나 하나 골라서 처맞기는 수밖에는요.
그는 소문을 놓았습니다. 내가 늘판이고 손이 노라서 퍽 적적하다. 그래, 대릴사위를 하나 고르는데 아무것도 안 보고 단지 놈 하나만 튼튼하면 된다고. 이 말을 듣고 무척 놀란 것은 필수입니다. 저녁을 먹다 말고 수저를 든 채 벙벙하였습니다. 너무 좋으니까요. 그도 장가는 들었었으나 4년 만에 아내가 도망을 했습니다. 제 딸은 가랑이가 찢어지게 가난한 이따위 집에는 안 살겠다는 거겠지요. 그 후로 아내 없이 5년간 꼬박 홀로 지냈습니다. 나이 이미 30을 썩 넘고 또 돈 없고 보니 계집어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숫색시요, 게다가 땅까지 50석을 붙여준다니 참으로 이거야. 아버지, 정말이에요? 정말이지 그럼, 실없는 소리겠니? 하고 늙은 아버지는 장죽을 뻑뻑 빨며 무엇을 생각합니다. 별소리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해. 이게 필경 우리 집안이 되려는 징조인가 보다. 어머니는 옆에서 이렇게 종알거리며 귀를 답니다. 그런데 한번 보자는 걸. 가품도 안 보고 지체도 안 보고 단지 신랑 하나만 보자는 거야. 하고 아버지는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암만 해도 자식의 나이가 탈입니다. 일껏 침을 발라봤다가 이놈은 늙었다고 퇴박을 받는 나절에는 속 쓰린 경우를 만날 것입니다. 내일 가서 나이를 좀 줄여봐라. 저게 상업학교인가 뭘 졸업했다니까 그래도 썩 고를 것이야. 상업학교요? 더욱 놀라는 소리입니다. 이건 바로 콧등에가 꿀떡이 떨어졌습니다. 필수도 전일에는 인쇄소 직공이었습니다. 10여 년이나 넘어 근고를 닦았고 따라 60원이란 좋은 월급까지도 받아보았습니다. 그러다 불경기로 말미암아 직공을 줄이는 바람에 한몫이어 떨려나고 말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놈의 원수 혼또로 돈또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내와 마주 앉아서 매일 짓거리고 배우고 하면 한 서너 달이면 터득하겠지. 몹시 기쁩니다. 하나, 요새 계집애 학교 좀 다니면 대학생 달랍니다. 필수같이 판무식의 실업자는 원치 않겠지요. 아버지, 학교 다녔다면 거 되겠어요? 아들은 똑같은 말을 펄쩍 물으며 입에 침이 마릅니다. 밤이 늦었으나 잠도 잘 생각이 안 납니다. 돈 없어 공부 못한 원한, 직업 잃은 서름, 참으로 야속도 합니다. 한껏 해야 고물상 거간으로 다니는 아버지의 봉죽이나 들고 이대로 한평생 늙어지려는지. 여기에는 아버지 역시 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이윽고 허연 수연만 쓰다듬고 앉았더니 될 수 있다 하고 쾌히 대답합니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의 내종사촌이 바로 의사입니다. 하여 친척 간에 그이만큼 대우받는 사람이 없고 그이만큼 호강하는 사람은 문내에 없습니다. 과연 세상에 판치기로 의사 빼고 다시 없겠지요. 너 내일 가서 의사라고 그래라. 혼인에 빈말이 없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따, 한번 얼러봐서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일 없고 그뿐 아닙니까? 그 이튿날 아버지는 조반도 자시기 전에 불이 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에 가서 그 주인에게 사실을 토파하고 간청하였습니다. 자기 다니는 고물상에 빌려놓았던 세루 두루마기와 가죽가방과 또는 의사가 흔히 신는 우녀 같은 반화와 이 세 가지를 한나절만 빌리기로 하였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에는 아들은 벌써 몸치장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얼굴에 분도 바르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앳돼도 보입니다. 예, 호사한다. 어여입고 가봐라. 어머니가 두루마기를 입혀주니 아들은 싱글벙글 흥이 말 아닙니다. 색시도 색시려니와 세루란 난생 처음 걸쳐보니까요. 이게 뭐야?
화장도 길고 쿨렁쿨렁하니 하고 아들은 팔짓도 하고 고갯짓도 하고 몸은 뒤틉니다. 좋기도 하지만 좀 멋쩍은 생각도 드는 까닭입니다. 이 자식아, 이젠 지각 좀 나라. 아들이 나이 분수로는 너무 달망됩니다. 이게 또 가서 주차 없이 짓거리지나 않을까. 아버지 역시 한 염려입니다. 괜찮아. 점잖은 사람이란 을의 옷을 넉넉히 입는 법이야. 그리고 대문간까지 나와 손수 인력거를 태워줍니다. 인력거꾼에게 싹을 40전 미리 꺼내주며 좀 아깝습니다. 자기는 거간질로 벌어야 하루에 끽 40전 벌까 말까 합니다. 이 돈이 보람없이 죽지는 않을까 해요. 시방, 병원 가는 길에 들렀다고 그래라. 하고 다시 다지다가 또 가치니 가보라 해서 왔다고 그래. 괜스레 쓸데적은 소리는 짓거리지 말고. 아들은 빈 가방을 옆에 끼고 거만히 앉아갑니다. 딸은 아버지의 말이 용하게 들어맞습니다. 그날 저녁으로 색시 집에서 일부러 정갈이 왔습니다. 그런 훌륭한 신랑은 입대 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혼인이란 식기 전 단결에 치러야 한다. 내일이라도 곧곧 해치우는 게 어떠냐고. 그들은 좋으며 말며 여부가 없습니다. 정갈 온 그 사람에게까지 머리를 수그리며 굽신굽신 처분만 바랄 뿐입니다. 한편으로는 한 염려도 됩니다. 신랑감만 베고 말자던 노릇이 그만 간구한 살림까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러다 쥐가 터지기 전에 얼른 해치우는 수밖에 별도리 없겠습니다. 나흘 되는 날, 혼인은 부랴부랴 벌어집니다. 양식거리도 변변치 못한 판이니 혼비가 어디 납니까? 생각도 못하여 일가집으로 혹은 친구의 집으로 목이 말라서 돌아다니며 빚을 냈습니다. 한 달포 후에 갚기로 하고 40원가량 만들었던 것입니다마는 인조견 나부랑이로 금침이라 옷이라 또는 음식이라 이렇게 벌리고 보니 그도 모자랍니다. 안함 몰라도 이왕 하려면 저쪽에 흉 잡히지 않을 만큼은 본떼이시 하여야 그만한 덕을 보겠지요. 혼인 당일에도 늙은 양주는 꼭두새벽같이 돈을 변통하러 나갔습니다. 늦은 가을이라 찬바람이 소매 끝으로 솔솔 기어듭니다. 마누라는 으스스 몸을 떨며 영감을 바라보고 이거 이렇게 빚을 내다가 못 갚으면 어떻게 하려오? 무던히 애가 킵니다. 그러나 영감님은 아주 배심이 유합니다. 고개도 안 돌리고 어청어청 걸어가며 이 군역 털 저 군역에 박는 셈인데 뭘 그래? 다 개 있고 개 있는 걸? 필수가 일어났을 때에는 집안이 떠들썩합니다. 잔치를 벌이느라고 음식 타령에 흥이 났겠지요. 먼 촌 일가며 동리 개집아이들 할 것 없이 먹을 콩이나 생겼는지 옹기중기에 모인 모양 같습니다. 그는 일변 기쁘면서도 좀 미진한 생각도 듭니다. 이번 혼인이 이렇게 얼린 첫 동기는 50석 땅입니다. 그런데 장인 될 상투박이의 낯짝을 뜯어보니 아마 구두쇠 같습니다. 필수가 방으로 들어가서 그 앞에 저를 껍신하고 제가 김필수입니다 하고 어른이 보내서 왔다는 그 연유를 말하니까 그는 늠름히 그러냐 거기 앉아라 하고 제법 달아지게 헤라로 집어셉니다. 상투는 비록 세었을 망정 그 태도가 여간 치열한 내기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벌려놓다가 그래 의사질은 많이 했다니 돈 좀 모았느냐? 모을 거야 있겠습니까마는 그저 돈 많은 됩니다. 허, 꽤 모았구면? 하고 똑바로 쳐다보며 선웃음을 치는 양이란 또는 병원일이 바쁠 터이지 어서 가봐라 하고 국수도 한 그릇 대접 없이 그대로 내쫓는 솜씨란 좀채 친구는 아닙니다. 필수는 제출물에 질리어 무한한 생각과 아울러 어떤 염려도 생깁니다. 마치
무슨 범굴이나 찾아들은 듯한 그런 허전한 생각이요 하고 그 꼬락서니가 땅 50석커녕 헌벗은 한짝 막무가낼 듯 싶습니다. 그러나 사물을 떡쓰고 관대를 걸치고 사인교에 올라앉으니 별 생각 없습니다. 색시가 원 어떻게 생겼을까 궁거운 그 초조밖에는 이러다 혹시 운이 좋아 매끈하고 똑단 그런 계집이 얻어걸릴지 누가 압니까? 그는 색시집 중문에서 매우 점잖이 내렸습니다. 어젯밤부터 제발 치신없이 까불지 말고 좀 듬직히 하라는 아버지의 부탁은 아직 잊지 않았습니다. 우자를 부리며 조금 거만스레 초래청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간지러워서 더는 못 참습니다. 얼핏 시선을 휘두르며 마루 한편에 눈을 깔고 섰는 신부를 흘낏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몹시 낭판이 떨어집니다. 누가 깔고 올라앉았는지 모릅니다. 얼굴은 멋없이 넓적합니다. 디룩디룩한 살덩이. 필시 숟가락이 너무 커서겠지요. 쪽 째진 그 입술. 떡을 쳐도 두 말은 칠 법한 그 엉덩판. 왜 이리 떡 벌어졌을까요? 참으로 어지간히 못도 생겼습니다. 한 번만 보아도 입맛이 다 휙 돌아갑니다. 하긴 성적을 하면 색시 얼굴이 좀 변하기도 합니다. 도리어 맨 얼굴로 볼 때가 좀 훨씬 날지도 모르지요. 제발 적선하는 셈 치고 원 얼굴은 좀 예뻐줍소사. 신랑은 속으로 이렇게 축원하며 신부에게 절을 합니다. 이 혼인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당자도 영문을 모릅니다. 신랑상이면 의례 한몫 호사를 시키는 법이 아닙니까? 그런데 차린 것을 보니 헐 없이 행랑어멈 제사 지내는 번으로 삼색 실과의 국수, 편육, 김치, 장종지 나부랑이 뿐입니다. 이건 사람 대접이 아니라 바로 개 대접,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과한즉 기와집에 면주 쪽을 들쓰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 이럴 수야 있겠습니까? 게다 속은 거짓으로 돼 의사라 하였으니 그 체면도 봐주어야 할 것입니다. 저녁상은 받은 채 그대로 물렸습니다. 쩝쩝거리는 것이 오히려 치수가 떨어질 듯 해서요. 신방을 치를 때에도 마음 한편이 섭섭합니다. 왜냐면 신방이라고 지키는 연놈 코빼기 하나 구경할 수 없습니다. 이건 결단코 신랑에 대한 대접이 아닙니다. 그는 골피를 찌푸려가며 색시의 옷을 벗겼습니다. 이젠 들어다 자리에 눕혀야 됩니다. 두 팔로 그 다리와 허리를 떠들고 번쩍 들려 하니 원체 유착하여 좀체 삐끗도 안 합니다. 그대로 웅크리고 앉아서 무릎과 어깨를 비교대고 밀끈밀끈 아랫목으로 떠다밉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색시길래 제가 벌떡 일어납니다. 서슴지 않고 자리로 성큼성큼 내려가더니 제법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반드시 눕는 것입니다. 에쿠, 이것도 수건 아니로구나 하고 뜨끔했으나 따져보면 변은 아닙니다. 계집애가 학교를 좀 다니면 활기도 나고 건방지기가 예사니 그렇기도 쉽겠지요. 이렇게 풀쳐 생각하고 그는 그 옆에가 붙어 눕습니다. 그는 아내를 끌어안고자 손을 들여밀다가 문득 배가 닿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다시 한번 이리저리 주물러 봤습니다. 이건 도저히 처녀의 배때기는 아닙니다. 어디 처녀가 이다지 단단하게도 두드려 오를 수야 있겠습니까? 정연코 병들은 배에 틀림없습니다. 이게 뭐요? 뭐나라 뭘 하우? 색시는 눈 하나 까딱없이 순순히 대답합니다. 번죽도 좋거니와 더구나 뭐 나라 뭘 하우? 아니 적어도 한평생 같이 지낼 남편인데 옷을 입혀줄 남편, 밥을 먹여줄 남편, 그 남편이 묻는데 뭐 나라 뭘 하우? 콧구멍이 둘이게 망정이지 하나만 있었다면 기절을 할 뻔했습니다. 아니 남편이 묻는데
알아? 뭘 하다니? 차차 알지요? 예, 이건 바로 수작이 기생 외딴치는구나. 하나, 이것이 본시 땅 때문에 얼르고 붙은 결혼임에 그리 낭망될 것도 없습니다. 아따, 빌어먹은 거 하필 처녀라야 마십니까? 주먹을 쥐어 그 배를 툭툭 두드리며, 에, 그놈 배 복성도스럽다. 좋은 낯으로 첫날을 치렀습니다. 시부모는 이 부른 배에 대하여 아무 불평도 없습니다. 시체 색신이만큼 이놈 것 좀 뱉다가 저놈 것 좀 뱉다가 하기가 그리 욕은 아닙니다. 저만 똑똑해서 자식이나 잘 기르면 그만 아닙니까? 물론 그 속이 좀 다르니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요. 하기야, 성한 색시 다 제쳐놓고 일부러 병든 계집애를 고를 맛이야 없겠지요. 신부리애를 하여 색시가 집에 당도하자 그들은 상감님이나 만난 듯이 무척 반색합니다. 어찌나 얼고 떠는지 상전을 위하는 시종의 충성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며느리가 가마에서 내리기가 무섭게 달려들어 그 곁을 고이 부축하며, 너무 시달려서 괴롭겠다. 얼른 방에 들어가 편히 누워라. 시어머니는 이렇게 벌써 터줍니다. 시아비도 덩달아 빙그레 웃으며, 아 그렇지, 몸이 저 지경이면 썩 괴로울걸 하고 되려 추워주며 은근히 그 내색을 보입니다. 있는 집 색시란 본디 다 그런지요. 이 며느리도 매우 시큰둥합니다. 시집 온 지 사날도 채 못되건만 해가 꽁무니를 치받쳐야 일어나고 합니다. 거침없이 기침도 하고 가래를 뱉지요. 그때는 시어머니가 벌써 전부터 일어나 아침을 합니다. 없는 돈을 긁어가며 며느리 입에 맞도록 찬을 합니다. 김을 굽니다. 고깃국을 끓입니다. 혹은 입맛이 지칠까봐 간간 떡도 합니다. 그 전에야 어디 감히 함부로 김이 뭐며 떡이 뭡니까? 상을 받쳐들고 방으로 들어가면 그제야 며느리는 권련쯤 피다가 방바닥에 쓱 문대 끕니다. 얘들 밥 먼저 먹고 세수해라. 며느리는 밥상을 이윽고 들여다봅니다. 그러나 오늘도 또 명태국이에요? 하고 눈살을 흐리며 마땅치 않은 모양입니다. 모처럼 공을 들인 게 또 퇴박이냐? 낭판이 떨어져서 풀이 죽습니다. 어제는 명태국이 먹고 싶다더니 왜 이리 입맛이 들쑥날쑥하는지 그 비위는 맞추기 참으로 조련치 않습니다. 이거 내 가구 숭늉을 떠다 주세요. 영 내리는 대로 잠자코 떠다 줄 따름입니다. 그 성미를 덧뜨렸다 삐쪽 간다든지 하면 그야말로 큰일 날 거니까요. 며느리는 옷을 자랑하는 재주가 하나 있습니다. 친정에서 옷 한롱 해온 것을 가끔 헤집어놓고, 저희 집에서는 모두 면주 삼팔이 아니면 안 입어요 하고 시퉁그러진 소리를 하며 번죽거립니다. 그 꼴이라니 두 눈 갖고는 차마 못 보지요. 하나, 미상불 귀히 자랐길래 저만이나 하려고 하고, 암 그럴 테지, 너 집이야 그렇다마다 여부가 있겠냐. 쓰린 속을 누르며 그런대로 맞장을 쳐줍니다. 그러자 시집을 갔던 딸이 또 찾아옵니다. 길을 못 펴고 자란 몸이라 핏기 하나 없고 곧 넘어갈 듯이 가날픕니다. 나이는 미처 30도 못 되련만 청춘의 향기는 전에 나르고 빈 쭉쟁이입니다. 어머니, 이젠 더 못 살겠어요 하고 손을 붙들고 눈물을 떨굽니다. 웅크러 물은 그 인매를 보니 부모를 몹시 원망하는 눈치입니다. 왜? 또 맞았니? 더는 못 살아요. 그리고 어미 품에 머리를 파묻고 다만 울 뿐입니다. 어미는 더 묻지 않아도 뻔한 속입니다. 영감을 곧바로 깨물고 싶을 만큼 그런 호된 미움이 분일 듯합니다. 백주에 14살짜리를 37 먹은 놈에게로 다섯째 애첩으로 보내다니, 이야, 될 말입니까?
만석지기니 하불상 백석쯤이야 떼어주겠지 했더니 덕은 고사하고 고작 딸 얼굴에 꽃만 노랗게 피었습니다. 게다 놈이 술을 처먹으면 곱게 못 사귀고 개지랄이 납니다. 때리고 차고 또는 벌거벗겨 놓고 세면 물고 뜯고 이 지랄이니 세상에는 원 이런 망치기. 하나 모두가 네 팔자다. 우지 마라. 필수 쳐들으면 창피스럽다. 쉬. 그만둬. 딸의 손목을 굳이 끌고 상우례를 시키러 건너방으로 건너갑니다. 딸이 시집을 못 살고 쫓겨옴은 어미로서 지극히 큰 슬픔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는 딸을 앞에 앉혀놓고 때없이 꼴짝꼴짝 눈물로 위로합니다. 예, 별 수 없다. 시집살이란 다 그런 거야. 하고 눈물도 씻겨주고 개집된 게 불찰이지 누굴 원망하랴 하고 제 눈도 씻고 어느 때는 권령까지 피워 권하며 담배를 피워라. 그럼 화가 좀 풀리니. 이렇게 잔상이 달래도 봅니다. 그러나 밤에 자리 속에서 영감을 만나면 예이 망할 놈의 영감 덕 본다더니 요렇게도 잘 봤어 하고 창이 나도록 바가지를 복복 긁습니다. 그러면 영감님은 눈을 멀뚱히 뜨고 딱하지요. 그래도 한 달이 뻗을 줄 알았지 애비치고 누가 딸 얼굴에 노란 꽃 피라고 빌놈이 있겠습니까? 허 이러는 게 아니야. 누가 영감 수염을 채나? 하고 되레 점잖이 나무랍니다. 독살이 불꽃같이 뻗친지라 이젠 등을 투덕투덕 두드리며 목주머니를 만들자면 땀깨나 조이 빠집니다. 하나, 늙은 몸으로 며느리 봉양하기에 실없이 등골이 빠졌습니다. 어차피 딸도 오고 했음에 내가 좀 찬이라도 입에 맞도록 해서 주라고 밥짓기와 상배를 떠넘겼습니다. 딸은 계집애적부터 원체 성질이 꽁합니다. 게다 숭악한 남편을 만나 몸이 휘지다 보니 이젠 빈 껍데기만 남은 등신입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히 일만 할 뿐입니다. 또 한편 생각하면 친정밥처럼 얻어먹기 어색하고 눈치 베는 밥은 별로 드무니까요. 하루는 모질게 추운 겨울입니다. 된바람이 처마 끝에서 쌩쌩 달리며 귀를 앱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연송 눈을 들여뿜습니다. 낙삭은 초가집이라도 유달리 추울 거야 있겠습니까마는 본디 가랭이 찢어지게 가난하면 추위도 꼬무니에서부터 치뻗치는 법입니다. 딸이 새벽같이 일어나 나오니 속이 어지간히 떨립니다. 손을 혹혹 불며 찬물에 쌀을 씻고 있노라니 여보 이 요강 좀 버려다 주 하고 건너방에서 올케가 소리를 지릅니다. 날씨가 너무 심한지라 오늘은 요강도 안 내놓고 그러는 게지요. 장하는 버릇이라 여느 때면 잠자코 버려다 줄 것이로 돼 이날만은 벨이 좀 상합니다. 저는 무엇인데 손끝 하나 까딱안 하곤 밖에서 떨고 있는 나를 부리며 요 거드름인지 그는 대꾸도 않고 그냥 귀등으로 흘렸습니다. 하니까 뭐라고 쫑알거리는 소리가 제법 흘러나옵니다. 자세히는 아니 들리나 필경 악담이나 그렇지 않으면 욕설이 한 것이지요. 겨우 밥을 끓여서 상에 받쳐들고 들어갑니다. 올케는 눈귀가 처지며 들떠보도 않습니다. 그리고 신우이가 채 나가기 전에 밥 한 술을 얼른 떠넣고 씹더니 이것도 밥이라고 했나? 돌만 어적거리니 하고 상전에다 숟가락을 딱 때립니다. 너무나 꼴불견이라 눈이 다 실을 노르십니다. 하도 어이없어 한참 내려보다가 그만두 다행으로 아우 나가서 좀 해보고 추우면 밥도 안 먹습니까? 여는 몸도 아닌데 좀 사정도 봐줘야지. 자기도 애나 좀 뵈봐. 기막힐 일이 아닙니까? 어느 놈의 자식을 뵙길래 일이 큰 채인지 영문도 모르지요. 요즘에는 어머니에게도 마구 바락바락 들이덤비는 게 그 행실이 꽤
발만스럽습니다. 베란 아기를 뵀수 왜 이리 큰 채유? 하고 낯을 불키며 아니 쏠 수도 없습니다. 하니까 대뜸 뭐? 소리를 빽 지르자 들이덤벼 머리채를 휘어잡고 끌어당기더니 땅방울을 서너 번 먹입니다. 넓은 그 얼굴에는 심술이 덕지덕지하여 한창 씨근거립니다. 난 우리 집에서 여태 이런 꼴 못 봤어. 신우이는 원 병약한 몸이라 안팡할 근력도 없거니와 또 그럴 주변도 못 됩니다. 몇 번 두드려 맞은 대로 그냥 몸만 맡길 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픔보다도 제 신세가 서러워 소리를 내며 엉엉 웁니다. 안방에서 아침을 자시고 있던 영감이 역정이 나서 문을 벌컥 엽니다. 왜 또 형을 들컥거리니 인연? 하고 며느리를 편역 들어 도리어 딸을 책합니다. 제대로 도와두었으면 그만일 텐데 왜 들컥질을 하는지 원 알다 모를 일입니다. 가뜩이나 요새 훅 하면 이 고생살이 안 하고 가느니 마느니 하는 걸 열이 나서 딸을 불러세우고 며느리도 못 보는 화풀이까지 얹어서 된통 야단을 쳤습니다. 어찌 혼이 떴던지 딸은 한을 먹고 그 길로 든벌째 친정에서 내뺐습니다. 아버지가 내 신세를 망쳤으니 그런 줄이나 알라고 울며 갔습니다. 마누라가 이 꼴을 보고 가만히 있자니 독이 바짝 오릅니다. 자기도 처음에는 가진 정성을 다 짜가며 며느리를 받들었으나 인젠 그만 냄새를 내고 말았습니다. 덕을 보잔 노릇이 덕은커녕 바꿔치기로 뜯기는 마당에야 참으로 우습지도 않습니다. 한 번은 아들을 시켜서 수작을 얼러보게 하였던 것입니다. 제풀로 오기만 기다렸다는 땅이 어느 때나 오른지 부지 하세월이니까요. 우리가 넉넉하면 몰라도 그렇지 못하고 또 장인께서 어차피 땅 50석을 주신댔으니 이왕이면 가서 한 말씀이나 한번 해보구려. 하고 남편이 어운을 떼보니까 아내도 역시 좋단 듯이 글쎄 나도 그런 생각은 있으나 빈손으로야 어디 하고는 뒷말을 흐립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하긴 그럴 법도 합니다. 좋은 잉어를 낚으려면 미끼 먼저 좋아야 할 게 아닙니까? 그럼 뭘? 아내는 눈을 감고 뭘 조금 생각하는 듯 하더니 그 유성기를 가져갔다 들려주는 게 어떻겠수? 아버지가 완고가 돼서 그런 걸 좋아하리다. 추금기란 고물상에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이날 낮에 아버지가 갖다 놓은 나무의 물건입니다. 판까지 얼러 잘 받아야 15원 될까 말까 하는 또래 고물입니다. 이걸 새치기를 하잔 것인데 아따 뭐 어디 상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닙니다. 내일 아침에는 가져오라고 신신당부를 하여 맡겨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가서 그 이튿날 낮에야 오는데 보니까 빈손입니다. 어떻게 됐어? 그렇게 빨리 되우? 인저 천천히 주신답니다. 단지 그뿐. 추금귀는 어찌 되는지 꿩 구워 먹은 듯 쓱싹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빚으로 무럭무럭을 하느라고 집안이 수태 욕도 보았지요. 이렇게 보니까 덕을 본다는 것이 결국 병신구실로 뜯긴다는 말이나 진배없지요. 마누라는 며느리가 미워 죽겠으나 차마 그러지 못하고 그 대신 영감에게로 달려붙습니다. 이렇게도 덕을 잘 봤어? 딸 잡아먹고 아들까지 잡아먹을 테요? 이 망나나.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 누가 영감을 꼬집나? 영감도 입에 내어 말은 안 하나 속은 늘 쓰립니다. 친정이 좀 있다고 나날이 주자만 심해가고 행실이 점점 버릇없는 며느리를 보면 속이 썩습니다. 물론 모두 자기가 버려놓은 탓이겠지요. 하나, 기왕 엎친 물이라 이제는 어째 본다는 재주가 없습니다. 그는 가끔 며느리를 외면하여 침을 탁 뱉고는 잉 하고 콧등에 살을 모으고 합니다.
아들은 차차 아내가 귀여워집니다. 딸은 얼굴이 되우 못생기고 그놈의 땅 50석은 침만 바르다가 이내 삼키지도 못하고 말았습니다마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나이 이미 40고비를 바라보고 더구나 호래비의 몸일진데 아내라는 이름만 들어도 괜찮습니다. 게다 밉든 곱든 한두어 달 동안 같이 지내다 보니 웬 녀석의 정이 그리 부풀었던지 내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어머니가 부엌으로 끌고 가서 은근히 그거 보내라. 어디 계집이 없어서 그걸 데리고 산단 말이냐 하고 초를 치면 글쎄 그게요 하고 어리삥삥한 한마디로 심심히 치고 맙니다. 하기는 아들도 아내와 된통 싸운 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장가를 든 지 한 달쯤 지난 어느 날입니다. 아내라고 얻어는 왔으나 먹일 게 없습니다. 뒷심을 잔뜩 장을 대고 이리저리 긁어모았던 빚을 못 갚으러 줄창 쫄리는 통에 머리털이 셀 지경입니다. 어떻게 밥줄이라도 붙들어야 할 텐데 원 이것도 되나 안 되나 우선 입들을 씻기고 나서 이야기니 적게 쳐도 2, 30원은 들어야 할 게고 그는 툇마루 햇볕에 뭉숭구리고 앉아서 이런 궁리 저런 궁리 하고 있노라니까 웬 뚱뚱한 소방수 한자가 책을 손에 들고 불쑥 들어옵니다. 영문모를 혼또로 돈또로를 부르며 반벙어리 소리를 하는데 무슨 뜻인지 알 턱이 있습니까? 마침 방 안에 아내가 있음을 다행으로 여기고 여보 이게 뭐란 소리유? 이리와 대답 좀 허우 하며 신여성을 아내로 둔 자세를 보이려니까 아이 망칙도 해라. 누가 아내 보고 남의 산에 대답을 하래? 하고 성을 냅니다. 괜찮아. 학교도 다녔을라고. 그래도 방 안에서 꼼짝 안 하고 종알거립니다. 대마도는 한참 벙벙이 섰더니 결국엔 눈을 딱 부릅뜨고 뭐라고 쏴받고 나갑니다. 제 말엔 대척 없고 저희끼리 딴소리만 짓거리다가 아마 화가 났던 게지요. 그리고 필연코 욕을 하고 나갔기가 쉽습니다. 낯이 화끈하여 얼마 후 밖으로 나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니 지붕 위로 굴뚝을 석 자를 올리라고요. 그는 분한 생각이 침입니다. 그놈 상투배기에게 모조리 속은 걸 생각하고 곧 때려 죽여도 시원치 못할 만큼 치가 부르르 떨립니다. 바탕이 언죽번죽한 계집이니 제가 짜장 학교를 좀 다녔다면 장난 삼아서라도 나와서 히자를 빼겠지요. 에이 망할년. 그는 열번거지가 나서 불이 나게 건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사지를 부르르 떨며 이러조각 하나 못하는 것이 무슨 학교를 다녔다고 이년아 하고 넘겨짚으며 얼려 딱딱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잠자코 낯이 빨개집니다. 내까지 깨 학교를 다니면 값이 얼마라고 두둑한 뺨에다 다짜고짜로 양떡을 먹입니다. 아내가 밉다니보다 모조리 속인 장인놈의 소위가 썩 괘씸하고 원통합니다. 저는 웬 의사라고 빈 가방을 들고 왔다 갔다 해? 아이 우스워라. 별꼴도 다 많아. 하고 그제서야 아내는 고개를 들며 입을 삐죽입니다. 이 말은 남편의 자존심과 위풍을 똥물에 똥채 흔듭니다. 잡담 제하고 왁 하고 달려들자. 인연 뭐? 다시 한번 놀려봐. 하고 가랑이를 찢어놓는다고 다리 한 짝을 번쩍 듭니다. 그런데 이를 어쩝니까? 아내가 나머지 다리를 마저 공중으로 번쩍 치올리며 자, 어서 찢어놔봐. 그러니 워낙 육중한 다리라 한 짝도 어렵거늘 두 짝을 한꺼번에 들고 논다는 수야 있습니까? 이럴 때는 기운이 붙이는 것도 과연 서름의 하나입니다. 에이, 더러워서. 잡았던 다리까지 내던지며 저 혼자 정해지지요. 이러한 환경에서 아기는 나왔습니다. 동짓달 초순, 그것도 몹시 사나운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산모가 배가 아프다고 뒷간을 펄쩍 드나들더니 저녁 나절쯤 하여
한 대다가 빠치고 말았습니다. 그런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별안간. 아이구머니, 이보래요. 이렇게 쇳매기 소리를 지르므로 집안 식구가 허겁지겁 달려가 보니 아가는 발판널에 걸쳤습니다. 그럼 그렇지. 내가 자식 하나 변변히 빠쳐보겠니? 시어미는 눈살을 찌푸리고 혀를 찹니다. 시애비도 이 꼴을 보니 마뜩지 않아서 입맛만 쩍쩍 다십니다. 그건 하여간 우선 급하니까 남편은 들이덤벼 아내를 부축하고 시어미는 아가를 두 손에 받들고 이렇게 수선을 부리며 방으로 끌어들입니다. 아가는 웅아, 응아 하고 자그마한 입으로 웁니다. 일부러 보려는 이도 없거니와 얼뜬 눈에 띄는 게 딸입니다. 이렇듯 흥감스럽게 나올 것만 복이 없는지 귀여움을 못 봤습니다. 아가를 제일 미워하는 이는 할머니입니다. 그는 뻔질 영감을 꼬드기며 성화를 합니다. 그까지 거 남의 자식은 해 뭘 한담? 갖다 내버리든지 죽여 없애든지 하자는 것입니다. 영감 역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따는 괜찮은 말입니다. 남의 자식을 애써 길러야 뭘 합니까? 그견 국을 끓입니까? 떡을 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혹 기생을 만들려면 나중에 덕 좀 볼는지 모르지요만은. 어느 하가에 그만큼 잘하고 소리도 배우고 합니까? 그때는 벌써 전에 두 늙은이 땅속에서 흰 백골이 되어 멀거니 누웠을 것입니다. 하고 또 애미, 딸, 애미 닮지 별 수 있겠습니까? 저것도 크면 필시 낯짝이 제 어미본으로 쥐어따놓은 떡일 테고 성깔도 마찬가지로 발만 하겠지요. 이런 생각을 하면 아가도 곤빕고 마누라의 말이 솔깃하고 달콤 쌉쌀합니다. 그랬다. 경칠놈의 거 밤낮 빽빽 울고. 어느 날 낮에 어머니가 홀로 친정을 다니러 갔습니다. 아마 담배값이라도 타러 갔겠지요. 그 틈을 타서 영감 마누라가 건너방 문을 가만히 열고 들어갑니다. 아가는 빈 방에 끽소리 없이 혼자 누웠습니다. 마누라의 말대로 영감은 아가를 들고자 앞에 넙죽 엎드립니다. 하니까 아가는 맥도 모르고 수염을 잔뜩 움켜잡고 좋다고 신이 나서 자꾸 챕니다. 난지 벌써 두 달이 넘음에 이제는 제법 끄윽끄윽 하고 웃습니다. 이걸 유심히 들여다보니 죽여치우다니 참아. 우선 먼저 얼굴을 들이대고 그렇지 이 자식 사람 아나? 쪽쪽 하고 얼르며 그 맑은 볼에다 뽀뽀를 하고 보지 아니치 못할 노릇입니다. 그리고 일껏 먹었던 계획이 꽁무니로 스르르 녹아내립니다. 누가 얼르라고 끌고 왔어? 왜 저리 병신짓이요? 마누라는 옆에서 고를 내며 종종거립니다. 허, 안 되지. 어디 인두껍 쓰고야? 하고 영감은 고대 따위는 까먹고 딴청을 부리며 눈을 흘깁니다. 이러기를 아마 한 서너 차례 될 겁니다. 아들은 그런 속내를 모릅니다. 그리고 딸이 예쁜지 미운지 그것조차 생각해 볼 여지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취직을 운동하러 나가면 어두워서야 파김치가 되어 돌아옵니다. 기진하여 자리에 누우면 세상을 모르고 그대로 코를 굽니다. 아버지의 생기는 푼돈양으로는 도저히 살림을 꾸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루바삐 밥줄을 잡아야 할 텐데 참 야단입니다. 그날도 저녁때가 되어서야 눈이 해가마가 되어 들어옵니다. 팔짱을 끼고 우둘두둘 떨며 밥 좀 줘 하다가 이 방엔 군불도 안 지폈나? 아내는 대답 대신 입귀를 셀쭉 올립니다. 군불이라고 그 알량한 장작 서너 개빛 지피는 거 오늘은 그나마도 없어서 못 되니 소금을 골판입니다. 서늘한 방바닥에서 아가까지 추운지 얼굴이 오므라든 것 같이 보입니다. 남편은 곁눈도 안 뜨고 허둥지둥 밥을 떠넣습니다. 일은 하나도 성사 못하고
부질없이 입맛만 대고 달아지니 답답한 일입니다. 같은 밥도 궁하면 배나 더 먹히고 그러고도 또 걸근거립니다. 이것도 역시 없는 욕의 하나라 하겠지요. 그는 수저를 놓고 혀끝을 위아래로 꼬부려 이세의 밥풀을 죄다 뜯어먹고 그리고 나서 물을 마시려니까 여보 우리 얘를 내다버립시다 하고 아내가 마주 쳐다보며 눈을 깜빡입니다. 왜? 날짜는 언제고 또 내버리다니? 아니 저... 아내는 낯이 후끈한지 어색한 표정으로 어물어물합니다. 실상이지 딸은 제 딸이로 돼 요만치도 귀엽진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부모에게 큰 체를 못해서요. 큰 체를 좀 빼다가도 방에서 아기가 울면 그만 제 밑을 드러내놓고 망신을 시키는 폭입니다. 전날에 부정했던 제 죄로 말미암아 아주 찔끔 못하고 꺾여버립니다. 또 예쁘던 것도 모두들 밉다 밉다 하면 어쩐지 따라 밉게 되는 법이니까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고생할 게야 있수. 자식 귀한 집으로 가면 저도 호강일 테고 한데 이 말은 듣기에 좀 구수합니다. 글쎄 하고 든직이 생각하여 봅니다. 딴은 이런 냉골에서 구박만 받느니 차라리 손 노는 집으로 들어가서 호강하는 것이 한결 낫겠습니다. 그리고 저게 지금은 모르나 좀 자라면 새우 먹으려고 들깹니다. 가난한 마당에는 아가의 조그만 입도 크게 무섭습니다. 또 게다 밤이면 쨍쨍 우니까 아따 너도 좋고 우리도 좋고 좀 잘 사는 집에다 하우. 그래 염려 마라. 자정이 넘은 걸 알고 아내가 포대기에 싸주는 대로 아가를 받아 안았습니다. 그리고 속은 모르고 어른들이 알면 야단을 만날까봐 슬며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에는 이미 인적이 드물고 날카로운 바람만 오르내립니다. 만물은 겹겹 눈에 들이 없이 눌리고 다만 싸늘한 흰빛뿐입니다. 그리고 눈은 아직도 부슬부슬 내리는 중입니다. 이런 짓에는 순사를 만나면 그만 망입니다. 그것만 없으면이야 어디가 어떻게 하든지 멋대로 할 텐데 속을 졸이며 뒷골목을 끼고 종로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등 뒤에서 버스렁만 하여도 이거 칼이나 아닌가 하고 얼떨하여 눈을 둥글립니다. 다옥정 골목으로 들어서서야 비로소 마음을 놓았습니다. 거기 고대 깔린 눈 위에 발자국이 없음을 보니 이리 빛날 염려는 없겠지요. 다방골이란 본디 기생촌이요. 따라 남의 소실이 곧잘 치가하여 사는 곳입니다. 기생이 어디 자식 낳기가 쉽습니까? 젖먹이라도 하나 구하여 적적한 한평생의 심심소이를 하고자 우정 주문하러 다니는 일이 푹합니다. 그런 자리로 들어만 가면야 그만큼 상팔자가 또 없겠지요. 허리띠를 풀어제끼고 배가 자글세라 두드려가며 먹어도 좋을 게 아닙니까? 그렇거든 아예 내 공은 잊지 말고 나중에 갚아야 되겠지. 우선 마음에 맞는 대문짝부터 고릅니다. 어느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갔더니 양치를 하여 허울 멀쑥하고 찌르르하게 떨뜨린 소슬대문이 있습니다. 그 떠벌린 품새를 보면 모름 몰라도 벼 천이야 조이 있겠지요. 이만하면 하고 포대기로 폭사 아가를 문앞 섬돌 위에다 올려놓았습니다. 아가는 잠이 곤히 든 모양입니다. 이제 이게 추우면 깨서 짹짹 소리를 지르겠지요. 그러면 행랑 어멈이 나와서 집어드리고 주인이 보고 이렇게 일이 얼릴 겁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힘차게 골목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팔짱을 끼고 덜덜 떨며 얼마쯤 오다 보니 다리가 차차 무거워집니다. 저게 울었으면 다행이지만 울기 전 얼어 죽으면 어떡합니까?
팔자를 고쳐준다고 멀쩡한 딸만 하나 얼려 죽이는 셈이지요. 그는 불현듯 조를 비비며 그곳으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아가는 맹모르고 그대로 잠잠합니다. 다란이가 볼까봐 가랑이가 캥겨서 얼른 집어들고 얼른 나왔습니다. 바로 내년 봄에나 하면 했지 이거 안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왜 집에서 나왔던지 저로서도 영문을 모를 만큼 떠름합니다. 집에 갈 때에는 큰 길로 버젓이 내려갑니다. 찬바람을 안느라고 얼어붙는 듯이 눈이 다 심뻑심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염려는 벗었으나 또 한 걱정이 생깁니다. 이걸 그대로 데리고 가면 필경 아내가 찡찡거리며 등살을 댈 깹니다. 그러지 않아도 요즘에 버쩍 지가 의사라지 왜? 또는 이까지 미화가 의사면 괴게? 하고 건뜻하면 오금을 박는 이인데 에이 이거 왜 나와 이 고생이야 참. 그는 털털거리며 이렇게 여러 번 입맛을 다십니다.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나요? 딸을 미천삼아 부잣집에 시집보내 크게 한몫 잡아볼 요량으로 결혼도 미루고 있던 처녀의 아버지가 딸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선 부랴부랴 대릴서이라도 데려오려고 땅 50석까지 준다고 하며 소문을 냈는데 또 땅 50석에 귀가 번쩍 뜨인 필순애까지 마음을 들썩여서 혼인을 성사시키는 모습이 한편의 코미디 꽁트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 애인지도 모를 아기를 보면서 영 마뜩지 않아 하는 시부모. 심지어는 그 부부도 아기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게 참 웃기고도 슬픈 상황이죠. 그러나 결국은 마음 착한 필수가 생각을 고쳐먹는 마지막 부분은 약간의 감동도 주고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가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마 잘 살겠지요. 지금까지 김유정의 애기를 읽어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